그래. 자, 그럼 이젠 우리 뭐 하고 놀까? 뿜뿌르뿜뿜 뿜이. 얘들아, 뿜이도 왔다. 이제는 뿜이 차례. 새로운 글자들과 함께 신나는 글자 놀이. 뿜뿌르뿜뿜 뿜이. 요새 뿜이가 써서 보여주는 거 잘 기억하고 있니? 뿜이가 써서 보여주면 머릿속에 쏙쏙. 오늘도 준비했지? 뿜뿌르뿜뿜 뿜이. 스스로 가위, 가위. 모두 글자 위가 들어있지? 이 위에 들어있는 글자를 써볼 거야. 어때? 꼭 글자 우와 이가 손잡고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 둘이 꼭 붙어서 위. 소리도 잘 내야 돼. 가위, 가위. 위. 위. 다음은 한글이와 야호가 궁금해하는 글자 의자에 나오는 소리 의를 내는 글자를 써볼까? 뭐라고? 꼭 의와 이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 둘이 꼭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꼭 머릿속에 기억해두자. 소리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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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글자 위와 의가 있는 말들을 만들어보자. 얘들아, 만들고 싶은 글자를 불러줘. 방망이. 글자 방. 글자 나. 글자 귀. 방, 나, 귀. 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글자 잘 기억하기. 얘들아, 또 다음엔 무슨 글자 만들까? 좋았어. 당나귀 친구 생쥐. 글자 생. 글자 쥐. 당나귀의 귀와 생쥐의 쥐에 똑같이 생긴 글자가 반짝거리는 거 잘 보이지? 자, 그럼 이번엔 의가 나오는 글자. 얘들아, 불러봐. 의자. 글자 의. 글자 자. 의에서 아까 써봤던 글자가 반짝거리는 걸 잘 봐. 얘들아, 또 뭘 만들까? 무늬. 글자 무. 글자 니. 무늬. 어때? 니에서 의자에 나왔던 글자 의가 있는 거 보이지? 모양을 잘 기억해둬. 생쥐랑 당나귀 이야기에서 또 어떤 글자들이 나왔더라? 얘들아, 이번엔 너희들이 찾아보면 어때? 자신 있다고? 그래. 꿈이도 응원해줄게. 뿜뿌르뿜뿜 꿈이. 한글놀이 할 사람 여기 모여라. 의사놀이 할 사람 여기 모여라. 저요. 그래, 좋아. 그러면 누가 의사를 할래? 저요. 어? 내가 할 거야. 아, 가만. 환자는 없고 전부 의사를 하겠다고? 어떡한다. 아, 너희들 가위바위보 해봐.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럼 한글이가 의사, 그리고 야오가 환자, 내가 간호사를 하면 되겠네? 좋아. 두들, 두들, 두드리, 퐁! 자, 내가 의사니까 의자에 앉아야지. 네, 선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귀가 아파요. 귀 아프고 열이 나니 어떡할까요? 어느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내 귀에 생쥐가 들어갔나? 자꾸 찍찍 소리가 나요. 쥐가 들어가서 귀가 아프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주사를... 주사... 싫어, 싫어. 놓는 대신에... 이 주사를 놓는 대신에 생쥐가 무서워하는 호랑이 방귀 소리를 들려주면 생쥐가 도망갈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환자분, 이리 오세요. 네, 네, 선생님. 자, 그럼 호랑이 방귀 소리는 우와, 뿌!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자, 이번엔 내가 의사할래. 그래, 그래. 우리 가위바위보 의자놀이 할까?